3명의 심사위원이었어요. 라디오의 국장, 개그 쪽의 국장, 테레비 쪽 심상수라는 분 아시잖아요. 유수열이라는 분. 이제 세 분이 코미디 쪽에 쫙 심사를 보는데 딴 줄은 가면 다 떨어져. 여기 가운데 줄이 있어. 여기도 엄청 깐깐해. 형 보는데 남들은 뭐 차트에다가 뭐 나는 아무것도 그냥 얼굴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표정 연기였잖아요. 희노애락 이거 얼굴 표정 찡그리고 대사는 뭐할줄 모르니까 갔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엄마 옷 입고 간 거. 제대하고도 뭐돈 있겠어요. 청바지 엄마 청바지에다가 엄마 마이에다가 여자 옷. 내 옷은 없으니까 군복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웃기려고 여자 옷 입고 왔는 줄 알고 준비해서 온줄 알고. 나는 진짜 돈이 없어서 갔는데 내 순서가 딱 됐는데 보자마자 얼굴 딱 보더니 재수 없다고 가래. 심사위원이 아, 야, 재수 없어. 다음. 아, 저기 감독님. 제가 좀 준비하고. 아, 야, 엄영수, 엄영수. 그때 엄영수 형님이 개그맨이었어. 야, 그러니까. 용수 형님이 야, 너 떨어져서 가. 그래. 아니, 저 준비해 왔는데요. 아, 그냥 넌 얼굴만 못하네. 가. 떨어졌어. 집에 왔어요.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해서. 아유, 재수없게 생겼다고 하라고. 우리 엄마가 주여. 그러시. 이제 사우디 가려면 이제 20일 남았어, 20일. 근데 사우디 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사우디 교육 받는다고 대방송에서 교육 받는데, 거기서 교육 끝나고 6시, 저녁 6시에 버스를 타고 마우니까지 오면, 제가 이제 구리시기 때문에 거기서 갈아타야 돼요. 종착역에 와서 8시에 왔는데, 버스 타고 오다가 꿈을 꿨는데, 학격 발표 꿈을 꾼 거야.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저녁 8시에 그 마우니 전화박스 앞에서 청량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가야 30분 넘어가야 망우리를 넘 여기 구리시를 가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박스가 있네. 그래도 내가 처음 봤으니까 정동까지 가서 보니까 한번 숙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13 물어가지고 정동 MBC 전화를 했더니 거기 공동묘지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뜨르르 줘서 여보세요? 예,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인데요. 저녁이지만 나는 왜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위치 보고 가려고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인데 그랬더니 저기 얼마나 근처 여기는 MBC 화장터 근처래. 아니 저 저기 저 개그맨 현봉도 이 자식아 뭐이 밤에 막 공동묘지 근처에서 쇼물 봐막 이러고 아니 저 아저씨 무서워 죽겠어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서 진짜 현봉 왔냐고 예 봤다니까 몇 번인데 121번이요. 아니 이 사람이 가만 말도 없다가 붙었어 막 끊어 또 끊어 다시 전화한 거예요. 아저씨 좀 전에 그 공동 새끼야 공동묘지 얘기 좀 그만하라고. 또저 제가 진짜 120 붙었어요. 붙었대. 내 머리 합격증 받으러 8층으로 오래. 정동 MBC 갔어요. 엄마 난리가 났죠. 엄마 붙었다니까. 그래도 엄마 옷 입고 갔어. 옷이 없으니까 갔더니만 거기 그 직원이 합격증을 주면서 2차 540명 중에 220명에 붙은 거예요. 그 1차 합격인 거죠. 1차 합격. 2차 마지막 10명을 뽑는데. 그들이 합격증을 주면서 내가 물어봤죠. 아저씨, 2차는 뭐 뭡니까?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한게 없는데요. 뭐한게 없죠. 어떻게 붙어? 얼굴만 보고, 그리고 재수 없다고.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얼굴 뒤밀었나? 집에 왔어. 야, 내일이 시험이야. 뭐 볼지도 몰라. 거울을 봐도 대사 대놓고. 혼나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거기다가 어머니는 또 코까지 그래. 밤 꼬박 세워서 더 말린 거야, 얼굴이. 갔는데 세 명의 심사위원 중에 처음에 봤던 분 그분 앞에 또간 거야.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가 놀래. 그러니까 안 시켜. 네. 30분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분 동안 쳐다보면 그 시선이 얼마나 민망하죠. 민망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또 웃는 거야. 대사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이 웃다가 막 뚫어지게 쳐다가 그냥 가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붙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오래 보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 결과만 봤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려상 받는 나는 상도 없이 아무 상도 못 받고 한 명도 스티어로 뽑은 거야. 재밌게 생겼다고 해서 몇번 쓰고 버리려고. 그러면 그때 뽑힌 10명 분이 뽑고 10명, 나를, 10명. 예, 10명이라고 스티어로 한명더 뽑은 거야. 11명. 11명. 그 2차인가요? 최종인 그게 거예요? 2차, 최종. 최종으로.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부르더라고요.